안녕은 이렇게 하면은 많이 났는데 요거로 산거살수 이제 뭐 여기는 더 나가봐야 낙이었거든요. 이제 이거 몰고 몰았다고 치고요. 있고 이렇게 두면 뭔가 그 살고 나면은 흙집이 많이 깨지긴 했어요. 요렇게까지 되는 게 있긴 한데, 이렇게까지 또 돼요. 이렇게. 여기가 또 급소거든요. 요거 찔러가지고, 여기 한 눈, 이거 한눈 있는데, 이렇게 돼서 요쪽을 또 수확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돌이 밀렸어요. 날일자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살자고 해도 시원찮은데, 이걸 끊으면 안 돼요. 이거 치중하는 순간에 악소리 묻히고 잡힙니다. 눈 모양을 만들어야죠. 지금은 되든 안 되든 여길 둬야 돼요. 레알 여기 놔야 됩니다. 일단은 선수 자리죠. 쓸 뻗어야죠, 이렇게. 선수는 선수인데. 지금 흙이 치중 가는 건 어떨까요? 아, 그건 무서워요. 하여튼, 지금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여길 뒀을 때, 이젠 또 잡혔는데요. 아유, 날짜. 이제 그 맨매 한번 가야죠, 맨매. 근데 지금 이현승 선수는 이렇게 둬서 이거 잡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뭐, 이 눈이 급소는 여길 둬야 되거든요. 아, 권오학 선수가 옛날 그 고대 신문에서 또 기자로 활약하고. 네. 네, 그래서 제가 그쪽에 또 인터뷰도 하고 그런 고대 게 신문이라면 네, 저 고대 학생들이 발행하는 신문이 대학 있습니다. 네. 신문인가요? 그리고 지지옥션의 강명주 회장께서는 그 고대 신문의 그 사단으로 고모인가 뭐 하여튼 만화 이름이 사단으로 만화를 연재한 연재. 아무래도 그림 실력이 상당하시다고. 이렇게 둔다고 해서 눈 모양이 이제는 생기지 않는데요. 제가 저 바둑 해설 안 하고요. 딴소리 할 때는요. 저는 가망이 없는 겁니다. 심각한 상황을 이제 넘어간. 내 마음 갈 곳을 잃어서요. 멘트가 날아갑니다. 장문이잖아요. 네, 깡촌. 쉬우면은. 네. 뭐 이건 뭐 그냥 쭉쭉 밀어도 되고, 아이, 공부 그렇게도. 근데 요렇게 하잖아요. 재밌는 수 한번 알려드리려고. 요기 하는 수가 아주 깜찍한 수가 있죠. 가와 나를 맛보잖아요. 요것만 알면 이거는 아무 문제 없죠. 이게 그냥 크게 잡자는 수였네요.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두 선수가 또 박자가 안 맞으면, 근데 이것도 여기까지 다 뚫리고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요거 할 때, 이게 보통 때 쓰시면 안 되는 행마예요. 보통 때 쓰면은, 제가 이제 그 지도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될때 있고 안될 때를 구별해야 되는데요. 알려주면 그 어떻게 실전에서 두고 싶어서 안달을 해요. 그럼 안 돼. 이제 저 이현승 선수님 뭐 애누리가 없겠죠. 뭐예요? 옛날에 보면은 여드름 짤때 양쪽 손을 가지고 손톱을 가지고 프레스를 가하잖아요. 지금 저기가 그런 거예요. 양쪽 손에 아, 그러면은 딱 이렇게 예, 프레스 가하면 끼어가지고 거기 피지가 뿅. 뿅. 지금 피지가 뿅. 아, 지금 딱 그런 형태네요. 그 재미없는 내용을 맞춰주시네요. 재밌는데요, 저는.
그렇게까지 또 배려심이. 아, 그런데 이렇게 갈 곳이 없다면은 이 집을 닭집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근데요, 제가 이게 고교동 문전을 꽤 오래 했거든요. 네.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물결 치른 대로 흘러가는 대로. 요전번에 제가 혜민 스님이 뭐 세 가지 이 터득한 게 40살 이후에 세 가지를 터득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봄날 문득 그 중에 하나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한테 관심이 없대. 남의 눈치 보지 말아라 이런 그러니까, 건가요? 예, 결론이 상대방한테 결정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 피해를 안 주면 자기가 그리고 모든 행위 자체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래요. 남을 뭐,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그렇죠. 스님 말씀입니다. 스님 말씀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면 곡하고 울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기가 세상 혼자 살아서 그것 때문에 슬퍼서 부모님 돌아가신 것도 슬프지만 그거에서 더 슬픔이 더 있다. 뭐 그런 의미로 하시는데 또 새로운 또 깨달음. 되게 의미 있는 말이네요. 요즘은 이렇게 요즘 얘기하는 게 옛날 사람이래요. 요즘 얘기라는 게. 아, 요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그게 옛날 사람인 주특기인데 아무 의미 없다. 이런 말을 그냥 흔히 쓰잖아요. 의미 없다. 네. 무슨 말에 의미가 없는 말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안 되는 의미 돼도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약간 궤변인가요?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이거 지금 넘어오셨어요. 지금 제가 솔깃한 농담인데요. 농담인데 지금 한철 근교에 입문하셨어요. 지금. 벌써 빠져들었나요? 이거 상변에선 별탈은 없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딴소리 할 때는 지금 한 점 잡아버리면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쪽을 뚫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귀에서는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걸 잡으면 할 수 있는 수는 뛰어나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입구자 두는 순간에 아무 수도 안 되죠. 그러니까 저 이현승 선수는 빨리 두 점 잡자. 석점을요. 그냥 먹여지 넘어가면 먹여쳐서 막는 순간에 잡혀 있는 거죠. 먹여쳐야 돼요. 안 먹여치면. 근데 이건 뭐냐면요. 이거 끊는 수하고 여기 지금 안진원 선수가 이거 먹여쳐야 되는데 그리고 이걸 따잖아요. 그러면 그냥 줄여가야 됩니다. 이으면 단수해서 요거 몰아도 되고요. 몰고 먹여치면 돼요. 먹여치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안진원 선수가 뒷목 잡을 필요는 없는데 뒷목 잡을 사람은 사실은 이교일 권오학 선수인데 반대입니다. 저렇게 보면은 이제 습점 또 확인 사살 해야 되죠. 메워가면 되나요? 하여튼 이렇게 아까 혜민 스님도 멋지신데 네. 그 카타르게 또 차동엽 신부님잖아요. 마지막 질문인가 여기 보면은 이 생각의 깊이가 쫓아갈 수가 없어요. 또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있었나요?
지금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네네. 저에게 그렇게 큰 시련을 주지 마십시오. 이미 해민스님의 말씀으로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진심? 아유, 레아야. 우변은 백이 입구자를 두 변은 어느 정도 안형은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네, 안형은 만들어졌죠. 살아가는 것까지 가능할까요?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막으면 잡혀요, 사실은. 네. 막으면 상변 밀고 가잖아요. 젖히는 순간에 잡혀 있습니다. 저기는 삶의 궁도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제 중앙에 맴매 한번 하겠다는 거죠. 두 점 네. 사이를. 아예 우변을 받지도 않네요. 아니 지금 배가 부르다 이거죠. 이제 우변 막아야죠, 그래도. 그래서 살려준다 이거죠. 근데 전국에 보면 배우는 데도 많고 이제 올해는 이제 전국체전이 서울에서 열리는데요. 또 서울시 바둑협회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 가르치신 분들한테 이렇게 들은 내용인데요. 저도 그 절대 동감하는데 입문자를 가르칠 때는 지배 개념을 가르쳐 주는 거가 안 좋다. 아, 안 좋나요? 아, 맨 처음에 입문자 아주 지금 바둑을 처음 배우러 왔어요. 아, 이제 막 아, 그렇죠. 단수를 배우고 아, 따끈따끈한 왕초보. 어? 근데 거기를 에, 단수도 모르는데 거기를 지배 개념이나 폐나 뭐 두눈 만들기, 환격, 창문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 가르치는 거는 단수, 호구, 잡히는 거 그거. 어? 거기에다 연결. 끝. 그러니까 그 입문자는 많이 잡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바둑의 재미가 극대화될 딱 세 가지 포인트만 있네요. 그렇죠. 거기를 잡는 것만 그리고 아홉 줄 바둑부터 해야 돼요. 열세 줄은 너무 많나요? 열아홉 줄은요. 한쪽이 잡히기 시작하느냐 그러면 산처럼 포로가 쌓여요. 근데 이쪽은 던질 수가 없어. 어? 던지는 걸 또... 교육을 안 받았잖아요. 모르니까 끝까지도. 그럼 이쪽은 딴 데 가서 또 바둑알 또 갖고 오고. 그럼 재미가 없어질 것 같아요, 지는 쪽에선. 매우 재미없어져, 매우. 그러니까 무조건? 아홉 줄. 그다음에 진도 나가면 13줄. 그다음에 19줄. 13줄로 바둑을 개각까지 하잖아요. 그럼 바둑 다 배운 거예요. 먼저 많은 걸 알려준다고 해서 꼭 좋은 게 아니네요. 매우 안 좋죠. 그러니까 이제 바둑책도 제가 여러 권 쓰는 편인데 느끼는 게 뭐냐. 옛날에 쓴 거는 보면은 제 생각이 많아. 제가 올챙이 시절을 못 견뎠잖아요. 지났지만은 지금은 올챙이 생각을 못 해요. 그래도 올챙이를 생각을 한다고 썼는데 그래도 보면은 어이구 개구리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올챙이 쪽에 근접은 되죠. 올챙이는 되질 못하죠. 그렇죠. 완벽히 그들의 시선으로도 볼 수는 없죠. 아, 그 좋은 표현이네. 그들의 시선. 초단자의 시선. 네, 초급자. 그들의 사는 세상은 네? 그 사세인데. 네. 저기 이제 끊자는 거예요, 여기를. 여기 맴매가 있다. 지금 저 추워가지고 또 이렇게까지 둘 것 같은데요. 이건 나가야죠, 그래도. 양심껏 여기 나가야 되는데. 젖혀도 되나요? 아. 젖힐 순 없죠, 여기를 뒀는데. 여기는 너무 리스크 크니까 조금 하는 게 최고입니다. 이렇게 많이 하려고. 젖혀도 되죠, 젖혀도. 근데 이런 게 그냥 사소하게 요쪽 수만 막으면 되거든요. 여기가 지금 여기는 이렇게가 선수잖아요. 이렇게 붙이 그룹할 때 그래도 끊는 게 좀 있어요. 나갈 때가 문제거든요.
나가면 끊어야 되는데 찌르고 찌르고 단수 이을 때 근데 이게 수가 너무 없네요. 근데 그 흙의 약점은 오로지 거기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반상 최대는요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걸 이 두 점을 잡는 건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요 그냥 여기 붙이는 게 맥입니다. 여길 둬서 여기도 하고 지금 한 칸 뛰는 자리잖아요. 뭐 네. 욕심내면 뭐 합니까? 자, 한 칸 뛰느냐 봐야 되죠. 유리한 바둑을 이기는 게 사실은 어려워요. 지금 이건 놔야 되죠. 이건 젖혀야 돼요. 이건. 집어서 넘어가면 이건 배가 많이 아프거든요. 아, 큰 데가 많네요. 여기도 있고 이것도 있고 지금 흙은 이걸 둬야 되는데 지금 괜히 또 추워요. 순서 넘김 들어갔습니다. 네, 선수 자리죠. 아, 순서 넘김이죠. 근데 이현승 선수가 안진원 선수가 팀플레이를 잘하는 게 본인보다는 이현승 선수를 배려하는 수를 둔 거거든요. 후배도 새카만 후배거든요. 군대 보면은 뭐 이렇게 기수하면은 바로 뒷길에도 뭐라 그러냐면은 야 까마도 새카맣다. 그렇죠. 두 선수가 한 20 학번쯤은 차이가 날 텐데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지 마세요. 그냥 저 대략. 대략. 대략 난감해지니까. 근데 지금 괜한 짓 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하러 이런 짓 해요. 여기만 빨리 잡아둬야죠. 이거 찝어서 넘어가는 거 굉장히 커요. 이 찝으면은 생각보다 이제 요 탈출하는 게 선수예요. 찝을 때 이걸 손 빼야 되거든요. 근데 좀 억울한 게 이거를 아직 안 해놔가지고 이수는 이제 이걸 나갈 때 손 빼도 이거는 안 되니까 참 대강고등학교는 아쉽겠습니다. 받아주네요. 그럼 받아야죠. 지금 우상기가 반상 최대인데 우상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막아가면 네. 못 살았다고요. 근데 지금은 뭐가 문제냐면요. 이걸 젖히잖아요. 조금 리스크가 있는 게 끝까지 잡으러 가면 안 돼요. 우상기를. 무슨 수가 있냐면요. 여기를 두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걸 뒀다고 치고 잡으러 갔다. 아이고, 그 굉장히 컸어요. 여길 두면 요 찝어서 이거 나가는 수가 있어요. 요 공배가 다 차면 이렇게 해서 거꾸로 잡혀버리죠. 꼭 잡히는 건 아니에요. 그 밑으로 치면 양자충이라 못 들어오는데 이것도 잡혔어요. 잡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반상 최대죠. 지금 이걸 잡아두는 게 좋습니다. 아이고 못질하네요. 못질해. 네. 좌변 자리도 큰 거 아닌가요? 네, 우하기가 더 커요. 우하기 입구자가 이게 우습게 보여도 이런 데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국민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또 어르신이나 그 좀 이렇게 뒷방에서 뭐 1원짜리, 10원짜리 하잖아요, 10원. 가다, 게임. 아니, 동양화. 가다, 쓰다. 가가 고잖아요. 아, 네. 쓰는 건 수도. 그거 하면은 두 배 게임이 있어요. 흔히 흔든다고 하잖아요. 아. 그때 잘해야 돼. 더블 게임. 그 양쪽이 그러면요. 큰판이죠. 전문 용어로. 예. 따따블. 아. 네 배 게임. 그게 대상 경주죠. 경주로 보면. 지금 우아기는 대강고에서
또 좌변은 보성코에서 했습니다. 인코나를 파고들어서 저거는 지금 매사가 귀찮네요. 이 연습은 또 들어가야죠. 거기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보는데 아이 참 이건 무조건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받아야죠. 남는 게 없어요. 이것저것 띄워주고 나면은 지금 이걸 만약에 이렇게 하잖아요. 또 들어와 버려요. 이거 아주 기분 나쁜 겁니다. 지금 여기 정수는요 이렇게 두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순서 넘김. 이걸 다 모시러 오는데요. 이걸 두면 이걸 뻗어서 하겠다. 이걸 두 눈 내고 살아라. 그 다음에 우악. 우악이는요. 여기는 조금 이상하지만 이렇게 해서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이걸 두고요. 이제 네. 이 식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쪽을 몰고. 일선으로 해서. 네. 나가면 또 몰고. 그럼 그냥 따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여기는 이제 끝났죠. 이걸 이어야 되니까. 아, 또 선수로 할 수 있네요. 그렇죠. 선수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러니까 저런 거는 이선에 비마달 일선에 비마달리기 받는 방법이 크게 몇 가지 돼요. 근데 저기는 안 당하는 게 상체. 아, 애초에 옛날에 저게 안 당하는 게 좋아. 막았어야겠네요. 이거 그러면 끊겨서 이거 잡혔는데요. 악소리 못 치고 선수로 잡혔습니다. 이거 잡으러 갔다가는 큰일 나는데요. 요수가 선수네요. 아니죠? 선수 안 되네요. 끊어 잡아야죠 그러면. 아, 크게 잡겠다는 건데요. 아, 지금 팹니다. 왜냐면 왜 패냐면요. 이거를 잡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두면 뭐 이렇게까지 합니까? 이걸 다 가서 쭉 타고 넘어가잖아요. 이수가 선수인 듯 아니에요. 왜냐면 요렇게 이어도 이거 자충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 하나가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콕 찌르면 안 되죠. 네. 배로 버텨야겠습니다. 근데 저 그 대강 보성고등학교가 이렇게까지 둘 이유가 전혀 없는 자리입니다. 뭐하러 그렇게 둡니까? 빨리 끝내는 게 최고죠. 현재 대강고등학교가 4분, 보성고등학교가 8분인데요. 4분이라면은 아무래도 시간 공제가 있겠습니다. 대강고등학교가 4분이라서요. 지금 끝까지 두는데 지금 여기를 해야죠. 패를 따든지. 안준호 선수 일단 빨리 액션 들어가는 게 좋을 듯한데. 아, 이게 공배가 하나 차 있어야 되는데 참 그 바둑이 안 될 때는 꼭 이래요. 대강고 다섯치 공제 1분 전입니다. 지금 여기가 팻감이잖아요. 팻감 뭐 근데 끊어 잡을까 봐. 근데 이어서 잡혔는데요. 이어서 잡혔습니다. 아, 지금 넘어가는 것과 두 점이 살아가는 게 맞부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넘어가는 수와. 아, 이렇게 된다면은 집계산까지 안 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네. 넘어가야 할 산은 하나 또 있습니다. 이거 둘 때요. 따야 돼요.
이걸 찝었다간 큰일 납니다. 마지막 산인데요. 이걸 하는 순간에 이걸 따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자충이 하나 바뀌었죠. 이걸 본인이 못 끌고 가잖아요. 마지막 넘는 거는 이제 여기를 둘 때 따내면은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 밀고 들어가서 다 잡는 거니까 지금 이거를 끄는 거는 이걸 이어서 지금 이게 다 잡히는데 지금 착각했어요. 이게 끊기는 걸 착각했어요. 이게 다 잡혔습니다. 거꾸로 이제는 못 견디겠는데요. 네. 네. 못 견디겠어요. 던졌네요. 여기서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왔다 갔다 좀 해야 되는데 여기 들여다봐서 누구 당하고 원래 기맛도 있는데요. 분명히 초반에는 대광고등학교에서 포인트를 올리고 있었는데요. 네, 득점을 많이 올렸었는데 그건 초반 득점은 소용없어요. 네. 결국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승부는 보성고등학교에서 불계승으로 가져가게 됐습니다. 보성고등학교의 안진원, 이현승 선수 페어였고요. 네, 투에이스 멋진 가동 보여줬어요. 네. 이렇게 사이좋게 양 팀이 1점씩을 얻어간 가운데 이제 3국을 남겨놓고 됐습니다. 네, 확실히 2국 연기대국에서는 보성고등학교 에이스 선수들의 조합이 빛이 났습니다. 근데 거기 그 사실은 대강고등학교가 좀 더 될 듯 이렇게 브레이크를 자꾸만 제동장치를 잡히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매우칠 때는 매우쳐야 되는데 거기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근데 뭐 보성고등학교 에이스 조합 진짜 셉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3국에서는 양 팀의 이제 믿고 가는 선수 에이스 조합으로만 구성된 선수들이 등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3국으로 좁혀진 보성고등학교와 대광고등학교의 승부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